저 PBL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에 앞서서 내가 올려놓은 내용들 몇개 설명해 줄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에서 복습을 했었죠.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었던 내용들,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또 QR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오늘 발표도 있을 거라서 그에 관련된 내용을 올려줬고 또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마무리 안 지은 것 중에서 리니어 리커런스 릴레이션, 리니어 디퍼런시케이션에 대해서 프로젝트 발표한 내용들을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이그잼에 여러분들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려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요 정리들 한 서너 개 정도를 모아놓은 거를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보고 참고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이 내용들을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동영상 강의로 설명해 준 거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설명 자, 여러분. 듣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Q의 공지사항으로 갑시다. 과목 공지사항. 공지사항에서는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트릭스 열이 배우면서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쭉그 김지은 양이 취합해 놓은 내용들에서 좀 빠진 부분들을 보태서 그래서 쭉 정리해서 가능하면 한 페이지 한 문제씩으로 쭉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은 것들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하도록 하세요. 쭉 해서 뒤에 여기서 보충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쿼드리틱 폼에 대한 설명을 좀더 보태줬고 그리고 연습 문제하고 답하고를 보태줬고 그리고 쿼드리틱 폼 응용도 내용과 설명을 보태줬고 그 다음에 뭘더 해줬냐 그리고 QR분해 그 다음에 졸단 캐노니컬 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자세한 또그 다음에 프로블럼 솔루션에 하고 그 다음에 김지은 양이 저걸 빠뜨렸어서 임용고사에서 나왔던 선형 대수 문제들 여러분들이 Q&A에서 다룬 문제들을 빠뜨려서 그거를 추가로 보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시험 공부는 이걸 갖고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Q&A로 가면 오늼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윤우성 군이 프로젝트 발표 자료 만든 것들 수정해서 올려놨는데 윤군 먼저 5분 줄 테니까 저희 프로젝트 발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김지은 양 PBL 보고서 낸거두 번째로 5분 줄 테니까 PBL 보고서 5분 발표하고 또 프로젝트 내용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푼 문제들 모아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코멘트를 다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할 때는 꼭 뒤에 앞에 왜 그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와 그 마지막에 그 리퍼런스 그 다음에 자기가 결론 리퍼런스 그 다음에 자기의 느낀 점을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할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를 이미들 전에 올려준 바가 있어서 이 링크 주소에 들어가 보면 이거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읽기 좋게 쭉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이걸 읽고 더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쉽게 풀어써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윤군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레지로 수학자 명언을 모은 내용을 이거를 한번 읽어보라 그래 한번 둘러보라 그랬는데 시간 저기 시어 저기 프로젝트 준비하고 또는 발표한 사람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둘러봤 본 사람 있어요? 보도록 하고 그 외에 또아 그러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것들은 여러분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번 기말 시험을 이제 오픈북, 또 오픈 노트북, 또 오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활용해서 시험을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 있다.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할지 얘기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옛날 그 저기 올드 이그잼들을 몇 개들 올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의 파이널 솔루션 있는 거를 보여주면,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뭐 대각화, 또 졸단 캐노니컬 폼, 또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응용 대각화에, 그 다음에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의 증명, 또 디터미넌트나 어드조인트 사이의 관계, 또 랭크 널리티 정리 등등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낼까 지금 이제 생각 중이에요. 네, 그몇 가지 어떻게 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 외에 대학생 뭐 수학 경시대회하고 수학 학습센터 BS 베이직 사이언스 앤 매스 경시대회 문제들에서 본 선정돼서 문제에 대한 소감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런 뭐 저기 그 흥미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공유하려고 올려놨고, 그 다음에 스페셜 매트릭스들을 여러 개 나열하고 그 정의와 성질을 쓰는 데라 저기 아는 대로 써라 하고, 그 양과 질로 평가하면 어떨까 하는 문제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도이군이 푼이 문제도 박스형 문제 여러분들이 논의를 충분히 하고 고민도 많이 했던 것이니까, U 플러스 W의 퍼브가 U 퍼브와 W 퍼브의 인터섹션하고 같다는 것, 그리고 U 인터섹션 W의 퍼브가 U의 퍼브 플러스 W 퍼브의 인터섹션하고 같다는 것을 증명을 윤군이 한 방법, 또 송군이 한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도 박스형으로 시험 문제를 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오픈북으로 한다 그러면 옛날 문제 중에서 옛날 문제를 보고 한다 그러면 숫자를 바꾼다거나 사이즈를 바꾼다거나 또는 공학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매스, 졸단 캐니언 표준형에 대해서 내가 만든 모바일 북에 대해서 한번 보라고 이렇게 올려줬죠. 한번들 보시면 이거 크롬에서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되죠. 이걸 크롬에서 보면 크롬이 여기 떠 있지, 크롬이 떠 있죠. 크롬이 여기 있죠. 크롬에서 한번 보면 이게 그야말로 컨트롤 V. 아이고, 아까 내가 한 거에서 복사, 카피, 컨트롤 V. 크롬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에 그 여러분들이 봤듯이 예를 들어 졸단 표정을 누르면 그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링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동영상 설명을 보고 싶으면 클릭하면 동영상 설명을 듣고 읽고, 그리고 하면 다시 접히고, 크롬에서 그러지. 실제로 이런 그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졸단 블록들을 가지고 있는 행렬의 특성 방정식이 뭐냐 하면 특성 방정식이 나오고, 예를 들어 크기를 고유값이 4인 그것을 뭐 77로 이렇게 바꿔주면 특성 방정식은 사이즈가 확 커져서 이런 특성 방정식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성격을 이해하게 되고, 점도표에 대한 얘기 뭐 등등 누르면 이렇게 정의가 뜨고, 약간 깨지는데 익스플로러에서는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내용을 진화시켰고, 그런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뭐 어떤 특성 방정식, 어떤 행렬을 주고 어떤 성질을 주고 그것의 미니멀 폴리노미알, 특히 뭐 주어진 성질에 대한 주어진 어떤 행렬에 대한 성질을 줘서 졸단 캐노니컬 폼을 찾게 하고, 또는 도구를 이용해 졸단 캐노니컬 폼을 찾게 하고, 그걸 이용해서 특성 방정식이 뭔지를 찾게 하고, 또는 미니멀 다항식이 뭔지를 찾게 하고 하는 문제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정리가 모르면 이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그냥 낸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책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안 줘도 그 바로 찾아서들 할 수가 있지요.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 것들 뭐
PBL 보고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PBL 보고서 발표 동영상을 내가 여기에 동영상을 그대로 올려줬어요. 클릭하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발표한 내용을 참고해서 볼 수 있고 그걸 보충해서 그걸 참고해서 오늘은 더 잘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QR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참고 설명들을 좀 더 해줬고 그리고 그 자료들도 내가 다 제공해 줬으니까 오늘도 더군다나 이제 임세미양하고 강동훈 군이 발표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뭐가 있더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충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한번 검토할 내용들이 뭐 그래 좋은 얘기들 좋은 인포메이션 공유한 학생들도 많이 있고 뭐 등등한데 그 얘기들은 제쳐놓고 오늘 이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시작을 할거 하니? 자, 그래요. 오늘 프로젝트 발표는 먼저 윤우성 군이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또 그리고 PBL 발표를 김지은 양이 PBL 발표와 프로젝트 발표 같이 할 거고 이어서 세 번째로 임세미 양이 PBL 발표와 강동훈 군과 같이 한 QR 분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도희 군이 PBL과 프로젝트를 발표할 거고 5번 노현우 군이 PBL과 프로젝트를 발표할 거고 여섯 번째로 이제 권진상 군이 PBL과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준비하고 나오세요. 자, 제일 먼저 윤우성 군이 듀얼 스페이스에 대해서 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과 윤우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는 듀얼 스페이스고요.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기 위해 시세석학 책이나 함수세석학 책 그리고 우리 선형대 수학 책을 참고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분야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문제와 같은 문제이면서 뭔가 쉬운 문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울 수 있는 무언가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런 결론까지는 얻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네. 그럼 쌍대, 듀얼 스페이스 쌍대 공간에 대해, 이제 정의를 하기 전에 잠시 이 예제를 볼 건데요. 네. 이 예제를 보면 선형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 이런 식으로 AX는 V꼴로 나타낼 수 있고, 벡터하고 행렬의 표현으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벡터 그 로우 벡터들하고 그 x 벡터들의 내적에 의한 결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외적으로 이렇게 콘스트럭트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막 물리학 시간에 많이 쓰는데 물리학 시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뭔지 안 가르쳐주고 그냥 이게 크레머 룰 때문에 이렇다 디터미넌트가 되지 않느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줬는데 제가 이게 왜 그런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쌍대 공간, 쌍대 기저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쌍대 공간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선형 범함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선형 범함수는 선형 함수 중에서 유계인 어떤 상수 C가 존재해서 그 벡터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논음이 유계인 그런 함수인 걸 말해요. 원래 선형 함수가 다 유계이긴 한데 모든 거에 대해서 유계인 C가 존재하는 거죠. 상수인 C. 그 차이가 있고 쌍대 공간은 이런 선형 범함수들의 집합인데 이런 쌍대 공간이 벡터 공간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함수가 실수체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연산을 이런 식으로 합과 스칼라 곱의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고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쌍대 공간은 이렇게 선형 범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했고 벡터 공간의 기저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대응시킬 수 있다 이거죠. 크로네클 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넣었을 때 인덱스가 같을 경우 1이고 다를 경우 0을 주면은 이렇게 기저가 돼요. 이것이 기저가 되는 것을 보이지 않겠고요. 그리고 이게 마치 역행렬을 곱했을 때 1, 0, 0 그런 식으로 0, 0, 1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저는 행렬에 곱하고 많이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실베르트 공간,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 내적이 정의되어 있고 완빙인 공간에서는 그 이런 대응, 어떤 공간에서 쌍대 공간으로 대응이 사실 내적으로 정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가 이런 정리고요. 그렇게 내적으로 정리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벡터 공간이 주어 이걸로 이루어지는 벡터 공간이 있고 쌍대 기저를 이걸로 구할 때 이렇게 내적인 함수를 주고 이렇게 내적을 구해서 그거를 행렬 형식으로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구하고 그다음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가 아마 유클리드 공간에서 한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쌍대 기저까지 구할 수 있고 쌍대 기저를 알면은 뭐 쌍대 공간에 있는 함수들을 다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론을 내면은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해석학이나 선형 대수의 등 막 선형 기저를 가지는 공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서 동상을 탈 수 있었던 건 아마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별로 문제는 못 풀었지만 네. 선형 대수를 수업 듣고 이번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어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윤군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지금 2학년 학생인데 2학년 학생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래 저 좋은 나름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했어요. 근데 빠진 것들이 뭐냐면 앞에 서론 잘 집어넣고 추가했고 근데 뒤에 이제 결론 부분이 결론 부분 없이 그냥 바로 이제 후기를 썼고 특히 중요한 게 리퍼런스가 중간에 빠졌어요. 리퍼런스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마 보강할 부분이에요. 그거 외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런 보고서 쓰는 양식에 대해서 채점해 주셨으니까 참고할 자료 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김지은 양이 PBL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 와요. 오케이, 그래요. 자, 김지은 양이 PBL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동료 평가에서 물론 뭐 제가 많이 문제를 많이 풀지는 않아서 이제 그 중에서도 그냥 댓글을 가장 많이 달아준 분에 대해서 적었는데 제가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댓글 달아주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세이지를 활용해가지고 제 답을 맞는지 이렇게 검증을 해주셨다는 거고 제가 세이지를 딱 활용하는데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배운 점도 있었고 또 답에 대해서 다시 검증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조금 제가 파이널라이즈 할 때 다시 고쳐서 낸 부분은 이렇게 세이지로 검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답이랑 비교해서 다시 결론을 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냈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난번 토론 수업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참여를 나름대로 해서 또 그냥 어느 정도 주마다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올리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난번보다는 만족을 했는데 아직도 제가 세이지 활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거나 이런 걸 다른 분들이 푸는 걸 보면서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이지 활용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이 제가 맞는지 검증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푸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푸는 게 좀 더 정확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올렸고 다른 거는 뭐 문제 많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은 없고. 뭐 짧지만 PBL 보고서를 이제 이 강좌에서 느낀 점은 처음으로 토론 수업 같은 걸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많이 유의를 뒀고요. 또 문제를 풀면서 몇 차례 검증을 할수 있었던 부분과 또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뒤처지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쉽게 많은 정보를 알수 있게 해줘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고 또 제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으로는 지적을 많이 당했던 부분인데 수식이나 이런 수학적인 그런 표현과 풀이 과정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PBL 보고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발표를 하죠. 예, 저는 프로젝트를 딱히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고 해서 이번 학기에 같은 동료들이 푸셨던 여기 강좌에서 동료들이 푸셨던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문제를 종합하고 또그 챕터별로 그 설명과 함께 문제를 모아서 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네. 원래는 각 챕터별로 그 5장이면 5장에 대한 챕터가 있어서 그 챕터별로 문제를 각각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챕터가 중복되는 경우나 겹쳐지는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문제를 분류하는데 좀 미숙했던 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 6장부터는 챕터별 설명이 그 제가 파일이 없어서 아마 교수님이 첨부하신 걸로 예, 돼 있고요. 또 이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양이 많아서 그잘 이렇게 참고하실 괜찮을진 잘 모르겠지만 뭐 예, 나름대로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때 가장 문제를 많이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많이 내주신 분은 주로 권진상 군, 김준성 군, 윤우성 군, 배지용 군 정도 분이 가장 많았고요. 예, 주로 이제 특히 세이지나 이런 그래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몸에는 첨부가 돼서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은 세이지 이용이나 또 거기에 대한 해석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를 풀었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배울 점이었고, 또, 예, 뭐, 예, 제가 프로젝트 한 거를, 뭐, 기말고사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멈춰놓고 이어서 임세미 양이 PBL 보고서 요약 정리와 그 다음에 프로젝트로 QR분에 대해서 한 7분 동안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과 4학년 임세미입니다. 저 먼저 QR분해부터 발표할게요. 제가 이번에 맡은 프로젝트는 QR분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QR분해와 그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할 내용은요. QR분해의 정의랑 그램스미스 정규직교화 과정 그리고 상삼각형렬 R의 정의 QR분해 이그젠플 하나 풀어봤고요. 또 QR분해에 정말 중요한 게 최소제곱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최소제곱해를 푸는 QR분해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최소제곱해 찾는 이그젠플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다들 QR분해는 공부는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풀었던 거를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정의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교수님 현대 선형대수학 책에서 나왔던 거라 크게 설명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램 스미스 전기 직결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본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잘 하신 것 같아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최소 제곱폐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규 직교한 Q 벡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 벡터들을 이렇게 열 벡터들을 기저들의 이렇게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Q2 기저를 만들 때는 그 앞에 있는 열 벡터들의 직교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 벡터들을 Q랑 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상삼각형열 R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QR분의 example을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이것도 다 잘 아시니까 이렇게 열 벡터들을 정규직교한 행렬이고요. 그리고 A를 QR로 나타낼 때 이제 Q는 찾기 쉬운데 R을 찾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게 이제 A랑 Q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Q에는 정규직교 벡터이기 때문에 Q의 트랜스포즈랑 Q를 곱하면은 I 행렬이 되죠. 그래서 R이라는 행렬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은 상삼각행렬이고요. 그래서 A를 Q의 R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QR분해를 왜 배우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LDU분해 이런 거는 우리가 왜 배우는지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QR분해에 대해서는 왜 배우는지는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게 뭔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왜 좋을 것 같은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거를 알려면은 먼저 최소제곱폐라는 거를 아셔야 해요. AX는 B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요. 우리는 AX라는 해가 트리비얼하게 나오면은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얘가 가역행렬이 아니라든지 어떻게 해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일단 A라는 행렬이 가역행렬이 아닐 때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얘가 정사각행렬이 되면서 역행렬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A의 트랜스포즈를 양변에 취해주면은 이렇게 X라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X는 여기서 바로 나온 X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트리비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잖아요. X를 구하긴 구했는데 이렇게 구하면은 X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정말 의미 있는 해거든요. 그 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제곱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수님 책에서 나온 정의인데요. 얘를 다 읽기 너무 많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밑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B-A, AX가 0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0이 되는 정확한 해는 없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최소화되게 하는 해가 최소제곱폐이고요. 이거를 최소화하는 행렬은 A의 열 벡터들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에 정사형을 내린 행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AX는 프로젝트 컬럼 AB일 때가 얘가 최소화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B-A, AX는 B-A 프로젝트 컬럼 AB 요게 되게 요렇게 되는 X가 되게 의미 있는 해라는 거죠. 근데 얘를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증명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Q&A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이렇게 정확히 문자로는 저도 증명을 못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수치 해석 시간에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제곱폐를 찾는 의미가 수치 해석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따로 제가 나중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노트에 필기해놓은 거를 스캔해놨는데 그거를 Q&A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은 X는 이렇게 이게 지금 증명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X가 이렇게 찾아져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한 식이 요 식이 됩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정규 방정식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은 해예요. 그래서 QR분해를 갖는 의미는 자, 얘를 풀기 위해서는 A를 QR분해를 해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QT랑 Q를 곱하면 I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쉽게 X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QR분해가 이렇게 좋은 해를 찾기 위해 정말 좋은 방법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그잼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QR분해 프로젝트는 발표는 마치고요. 이제 PBL 보고서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동료평가에 동훈이 오빠를 했는데요. 동훈이 오빠가 되게 수업도 잘 안 나오고 뭔가 많이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빠가 사실은 학원 원장 선생님이어서 되게 바쁘시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일을 하셔서 진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밤을 새서라도 꼭 공부를 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막 풀어서 올리시는데 너무 바쁜 와중에도 꼭 해서 한두 문제씩은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거에서도 되게 진심으로 가르치시고 저도 학원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오빠를 크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저는 정말 애들한테도 이렇게 요즘 애들은 다 엄마가 보내주는 학원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자기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런 수업을 애들한테도 적용하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혼자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해야 되는 거는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알아서 누가 안 해주잖아요. 대학교 이상부터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확실히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수업인 것 같고요.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좋은 문제를 하나 발표해보자면은 제가 풀었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문제는요. 피보나치 수열을 행렬로 해서 푸는 문제였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수열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만 이 수열을 어떻게 푸는지, 이 수열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학년 때 교양 발표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조차도 왜 확실하게 이렇게까지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동훈이 오빠가 풀어줬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고 리바이즈를 하면서 이렇게 수식으로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를 배웠는데 이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바로 이제 소감을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좀 말하고 싶어요. 수학 문화 축전을 다녀온 후기인데요. 이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낮에 이렇게 수학 문화 축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막 공원도 있고 옆에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를 보면서 전 진짜 크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정말 벌써부터 자기의 진로를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참여한다는 게 정말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상 깊었고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몇 개 해봤는데 상품권 준다 그래서 문제 한번 맞춰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오빠를 포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느낀 점 발표할게요. 이거를 느낀 점을 쓰고 있는데 느낀 점을 쓰다가 뭐를 쓰다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시험을 보면 제가 3학년 동안 성균관대 수학과를 다니는 이제 그게 끝나요. 마지막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되게 뭔가 짠하더라고요. 사실 별거 없을 거라고 이렇게 느낀 점 대충 쓰려고 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정말 다음 주만 오고 학교를 이제 올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열심히 안 했던 게 저도 이제 학원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이니까 좀 이제 학원 일에 더 치우쳐서 공부는 조금 뒷전으로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자꾸 이렇게 해주시고 또 파이널라이즈 하러 가면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고 이러셔서 계속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게.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정말 4년 동안 성균관대학교 수학과를 다니면서 저는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밌게 배웠고 또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4년 동안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대 수학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정말 배운 것도 많고 또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중고등학교 내용도 애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자주 배우는 그 뭐지?
그거 역행렬 구한다든지 또 그리고 어떤 제가 이번 프로젝트 하면서 또 배운 게 뭐냐면요. 어떤 행렬에 대칭된 아니 어떤 평면에 대칭되는 평면을 제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잘 모르는데 직관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를 제가 울프렘 알파 이런 것도 보여줘 가면서 뭐 그래프도 그려줘 가고 또 이거는 벡터들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또 수학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애들도 수학에 관심 갖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4년 내내 제가 앞으로 뭐 해야 될 일이 중고등학생 애들을 가르치는 거지만 그게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거를 충분히 거기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도 아 정말 어디에든 정말 써먹을 수 있구나 진짜 좋구나 이러면서 헛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짜 4년 내내 교수님들도 저는 좀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한테 바로 가서 물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많이 물어보지만 그냥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가서 물어보는데 한 번도 교수님들이 막 귀찮아하거나 그런 표정이 없으시고 다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고 또 동료들도 너무 재밌게 배웠고 후배들도 앞으로 수학과 이렇게 다니면서 후회 없이 잘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도희 군이 PBL 보고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2학년 정도희고요. 파이널 PBL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는 한 학기 동안 선행학습조를 하면서 선행학습조를 방과 후에 매주 한 시간씩 했는데 그 중에서 같이 한분 중에 한 분을 평가를 해봤는데요. 준성이 형인데요. 준성이 형은 우리 수학과가 아니면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물론 수학과인 학생들의 하고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자면은 뭐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다른 자기 전공 수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매주 이렇게 한 시간씩 그 같이 공부도 따로 했고요. 준성이 형을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러면은 제가 풀었던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냥 기억에 남고 많이 배웠던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는 교수님께 가장 배운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저한테 그 수학적으로 생각하기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전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은 이게 문제를 같이 풀려면은 그러니까 인터넷에 포스트를 하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순서를 눈에 볼수 있게 설득력 있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걸 논리적인 과정 순서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 제가 그런 논리력이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네, 그이 문제는 그 제가 이거 푸는데 한두달 정도 걸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이 문제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제가 그만큼 있잖아요. 그만큼 부족한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우선 여기서 배운 거를 보면은 이 등식 오른쪽 왼쪽이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선 오른쪽 항이 왼쪽 항이 포함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 항이 오른쪽 항이 포함된다. 이런 걸 물론 안 해본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걸 처음에 이걸 2학기 이 선행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걸 생각해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맸단 말이죠.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로 이걸 수없이 반복하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된것 같고요. 또 여기서도 좀 전에는 못했던, 새로 배웠던 것이 모순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 중에서 이게 x가 u퍼브하고 w퍼브의 교집합 포함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u퍼브나 w퍼브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고 하나에 포함이 안될 수도 있고 둘다 포함이 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제가 풀었는데
물론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이런 걸 하면서 정말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교과적인 내용보다 이 수업을 통해서 교수님이 PBL 수업의 특성상 교과적인 내용 말고도 수업 외적인 내용도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교수님의 말씀 같은 걸 많이 정리해 봤어요. 일단 교수님이 학기 초에 강조하신 게 수학의 유용성,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글 매트릭스나 혼노이만의 컴퓨터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수학이 얼마나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지 또 가장 전망 있는 직업 중에 수학자, 수학에 관련된 직업이 많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좀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학기 초에 기억에 남는 게 LU 분해나 파워 메소드 같은 좀 실용적인 것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를 자꾸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의욕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수학을 공부한 자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 배울 때는 좀 뭔가 뭐 거부감도 들고 너무 막 기술적으로 막 얘기하시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예를 들면은 주어진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꾸 실수하면은 공사판에 가서 남이 시킨 일만 해야 된다. 또 아니면 나로 발사가 실패로 거듭난 이유는 수학하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말씀 좀 처음에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뭔가 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이제는 그게 왜 강조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만큼 사소한 실수가 수학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어떤 파고를 낳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시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거를 정말 배워가지고 평생 안 잊을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 강조하신 게 현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많이 얘기하셨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남들이 아는 거 지식은 어디에나 널려 있고 인터넷으로 다 지금 누구나 구할 수 있으니까 남들이 아는 거를 나도 알고 있는 건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교수님은 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우리가 그람시미츠 징조 적구와 이걸 아이디어를 100년 전에 우리가 갖고 갔으면 우리가 이게 길이 남는 수학자가 됐을 거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막 천재적인 사람들만 수학적인 데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남들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를 갖고 있으면 남들이 다 해놓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개선시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교수님이 수학 교재 세이지 접목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자세이듯이 우리도 충분히 수학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또 지식의 생산자가 되라는 주문을 하셨어요. 제가 이거 많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은 인터넷에 가면은 뭐 남들이 해놓은 것 받아먹기만 하고 있어요. 뭐 생산할지 모르고 남들이 해놓은 거 받아먹는 게 편하고 그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이 몸소 지식의 생산자가 뭔지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노트북을 보면 수학에 대한 그런 컨텐츠밖에 없고 정말 연구만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좀 경이롭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걸 이렇게 막 우리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고 몸소 보여주시니까 제가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항상 열정 넘친 모습으로 수업하시고 이런 게 네 죄송합니다. 예. 학점 잘 받고 싶어서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은데, 네. 학점 못 받아도 정말로 보람찬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정말 배운 게 많아요. 또 그 외에 수식의 정확한 사용을 강조하시면서 논문은 한 번 틀린 건 용서해주지만 세 번만 틀리면 이제 바로 아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공학적 도구의 이용을 강조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 사회에서는 교재에 나온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이 수업에서 수학을 공부한 자세나 태도, 습관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수학과 학생이 왜 수학을 내가 수학 배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성이나 사고의 이렇게 명확성이나 이런 거를 배우게 되고 또 그걸 자부심으로 갖게 됐습니다. 제가 수학을 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노현우 군이 PBL 보고서 5분 동안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동료평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전 동료평가 이번에 이전까지는 이제 천연학습조 이제 인원들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을 평가해보고 싶어서 강동훈 학원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이번 학기에 보통 선배들이나 동기들 보면 전부 다 맏학기라고 수업도 안 들어오고 막 그걸 또 수업 안 들어온 걸 참 자랑하는 하고 이제 동기들이 많았었는데 강동훈 학원 그래도 맏학기인 데도 불구하고 수업을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지 못했어도 자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Q&A에서 이번에 많은 문제 올려줘서 학우들의 이제 문제풀이를 좀 유발해 주셨고 중간고사 때 은세미하고 같이 그 중간고사 문제를 이제를 정리해가지고 예, 교수님 도와주는 모습 보고 정말 본받을 만했습니다.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강동학을 봤을 때 리더십이나 이제 사교성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게 막 좀 분위기를 이끌어 주시고 그지 못한 게 아쉽고 또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그 느낀 점을 아까 임시민하고 발표했듯이 이렇게 좀 저희한테 들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보면 제가 이번에 그 임용고사 문제를 이렇게 올렸는데 솔직히 저희 수업 이렇게 내용에 비해서 임용고사 문제 쉬워서 다들 그렇게 신경을 안 썼을 텐데 그래도 저는 이걸 하면서 앞에 이제 배웠던 걸 전반적으로 훑어볼 수 있어가지고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서 임용고사 문제 몇 개를 이제 한번 보면 처음에 6번 문제 AB가 이제 다음 이게 좀 빠르게 그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AB가 이제 다음 행렬을 했을 때 그 AB가 다음이니까 fit inverse AP는 B인 그 인버터블한 P 행렬이 N차 P 행렬이 존재하고 이제 이때 기억 적당한 N차 행렬 S와 T가 존재하여 A는 ST, B는 TS가 만족한다 했을 때 이때 P를 이제 S로 보면 A inverse A S는 B가 되고 이때 A inverse A를 T로 뒀을 때 T는 이거 넘기니까 B의 S inverse가 되고 여기서 이제 S를 양쪽에 이렇게 다시 곱혀주면 A는 ST, B는 TS 때문에 이제 기억을 만족하고 이은에서도 이제 이 두 개가 다음 행렬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놓으면 이제 다음 행렬이니까 이걸 이제 차례대로 전개해 나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AB가 다음 행렬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제 B가 되면 다시 이 두 개가 이제 다음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끝에서 A 인버스와 B 인버스의 다음 행렬이다 했을 때 B 인버스 하면 이렇게 되고 이 인버스 다시 펼쳐주면 A 인버스 아니 P 인버스 A 인버스 P가 되므로 A 인버스 B 인버스는 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 문제에서 XY가 이제 1차 독립이고 이제 S의 펍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 A는 대칭열이다. A는 이렇게 정의되었을 때 A는 대칭열이다. A가 대칭열을 만족하기 위해서 A 트랜스가 A가 같음을 보이면 되는데 그래서 A 트랜스 하면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A가 되므로 기획은 맞게 되겠고 AX는 제로 해공간은 S펍이다 했을 때 이거 X를 이제 여기 S가 있어서 혼동돼서 U로 제가 이제 넣고 AU가 0을 만족하는 이제 U를 찾았을 때 이게 U가 S펍이 놓으므로 역시 니온도 맞게 되겠습니다. 뒤끝에서 이제 A의 개수가 2다 했는데 A의 랭크 A는 그 이 A가 3차 행렬이 되므로 3-A의 널리티 되겠는데 여기서 이 널리티 A는 이제 니온에서 플러스 D AU 0을 만족하는 이제 해 공간이 되므로 이게 지금 S가 디멘션 S펍이 여기서 보면 1이기 때문에 3-1은 2이
B가 돼서 뒷끝도 맞게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에서 3차항량 AB가 있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인데 1번은 이제 L스퀘어 A고 이제 A스퀘어가 A일 때 이제 고유값이 0 또는 1이다 했는데 이제 A스퀘어가 A이므로 이제 A스퀘어 X가 란다 X가 되고 이제 A스퀘어 X를 이제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 란다 스퀘어 X가 됩니다. 그러므로 란다는 란다 스퀘어가 되므로 란다는 0 또는 1이 되겠고 A의 3승이 이제 0인 1을 했을 때 골값이 0이다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 A의 3승이 X가 0 벡터가 되므로 이제 란다는 0이 이 A의 고유값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 이거 문제하고 마지막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서 이제 1이 고유값이 때 이렇게 B가 1을 주었을 때 B-2가 B의 고유값이라는데 이제 1이 이제 X의 고유값은 이렇게 이게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전개해 보면 B-란다 I에서 란다에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넘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4번 넘어가고 바로 5번을 보겠는데 2가 A의 골값이고 여기서 계속하니까 2면 2에 대한 고유공감 차원이 2다 했는데 일단 A가 이제 3차항량으로 3-랭크인데 여기서 랭크가 아까 개수가 2라, 이제 2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 1이 되면 2가 아니라 1이 차원이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없는 관계로 마지막에 이제 소감을 말하면 일단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번 수업에 근데 제가 11월 중순부터 이제 12월 초까지 다른 교회 공모전 하면서 Q&A 많이 참여 못했던 게 좀 진짜 아쉬웠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코자키 폼이나 그거 조단 케미컬 폼에 지금 아직도 미비해가지고 한참 지금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수업에서 가장 이제 뜻깊었던 게 이제 Q&A를 통해서 문제 풀이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Q&A를 통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볼 수 있었고 또 그 문제를 하나 풀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풀이 과정을 정확한 풀이 과정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 풀이 저희가 이제 제가 12월 중순부터 했던 공모전에서도 이제 제가 수원에 있고 한 명은 서울 한 명은 인천 한 명은 의정부에 있어서 같이 모여서 의논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 Q&A 풀이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도 이제 기시판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뭐 하나 이제 만들 때마다 수정하고 뭐 이렇게 최종 선언하고 마지막 팀장이 파이널 어떻게 할 때까지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해서 그래도 거리상 이제 문제를 그래도 커버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저희 수업 진행 방식처럼 딴 일을 처리하면 저희가 그냥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이런 거리상 문제 아니면 다른 저희랑 관련 없는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협동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배운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컴퓨터 잘 날 때 의문이었던 게 이제 컴퓨터 역사 이야기할 때 막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 마크1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계산기가 왜 컴퓨터냐 그게 정말 의문이었는데 제가 집이 이제 PC방을 하는데 PC방에서도 제가 그래서 저희 세한테는 이제 최소한 문서작업 말에는 그냥 컴퓨터는 깽기일 뿐이었는데 이번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세이지 이런 걸 보면서 아 컴퓨터가 그래서 수학에서 시작됐고 계산기에서 시작됐구나 그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 권진상 군이 한 4분에 마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동료 평가부터 하면 되는 거죠. 간단히 쭉 보지 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과 2학년 권진상이라고 합니다. 동료 평가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윤우성 화구분을 골랐는데 제가 이제 Q&A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경쟁 심리 같은 게 붙어서 Q&A 작성자에다가 이제 화구분들 이름을 다 쳐본 적이 한번 있어요. 근데 이제 기말 이제 될 때쯤에 이제 찾아봤더니 윤우성 화구분이 제일 Q&A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항상 바쁘게 다 바쁘신데 이제 윤우성 화구분이 특히 Q&A에 이제 많은 활동을 남겨주셔서 이제 동료 평가에 이름을 적었고요.
미비한 점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문제는 간단하게 아까 정도희 학우분께서 설명하신 문제이긴 한데 5.9번 문제예요. 5.9번 문제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래 응용수학을 하는 쪽이고 이제 증명하는 걸 잘 못해서 이제 증명 문제를 많이 넘어가곤 했는데 정도희 학우분께서 주말에 갑자기 저한테 문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딱 받아들이니까 되게 막막했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고 또 하이퍼스페이스 쪽은 아예 공부를 안 해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했는데 이제 다른 학우분들이 송지수 형이나 뭐 윤우성 학우분이나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교수님도 도와주셔서 이제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평가 보면은 뭐 마지막 쪽이니까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입대를 하게 돼서 이제 1월 2일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 2학기를 좀 빡세게 살아볼까 해가지고 6.0을 한번 신청해봤어요. 6.0을 신청하면서 선형대수는 이제 작년에 배웠기 때문에 좀 쉬우니까 이건 좀 쉬어가는 과목으로 넣자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 과목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도 나름 이제 제일 보람찼던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BL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7번 배지용군. 배지용군이 PBL 보고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수학과 1, 1학번 2학년 배지용입니다. 저는 일단 권지상 학우분을 좀 평가를 해봤는데요. 예, 일단은 권지상 학우분이 잘하신 점은 일단은 저랑 이제 수학, 뭐, 문화축전도 같이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셨는데, Q&A에도 이제 좋은 것들 많이 올려주시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올린 문제에 대해서 좀 리바이스나 파이널라이즈를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했던 점이 뭔지 좀 권지상 학우분 덕에 많이 알 수 있었고요. 아쉬웠던 점은 이제 조금 풀었던 문제 양이 조금 적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은 문제들을 아무래도 수정하시다 보니까 풀었던 문제들이 조금 적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수정하신 문제가 또 좋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PBLF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PBLF를 작성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토론했던 것들 이제 그냥 대충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토론 주제가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여러 학우분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되게 좋은 토론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 토론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질문 하나에 댓글이 6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다 같이 이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제, 아, 내가 좀 이제 공부를 좀 덜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반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이번 학기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제 PBLF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면서 조금 이제 되게 처음에는 교수님 방식이, 저만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체 이제 스스로 공부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교수님 먼저 수업을 듣고 거의 복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함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공부를 처음에는 이제 처음 이제 첫 주에는 이제 원래 개강 첫 주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안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수강 변경 기간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수님도 이제 그러신가 보다 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시간을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일주일을 이제 그냥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그냥, 그 수강 변경 기간 때문에 이제 배려해 주시는 건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학우분들이 이제 Q&A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래도 첫 단원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저번 학기에 선형대수를 들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만약, 그 전에 선형대수를 만약 듣지 않았었다면은 아 이거 진짜 낭패였구나 나도 어쩌면 수강초를 했었겠구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 그쵸.
네, 여러분하고 되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Q&A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도 자극 많이 받아가지고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공부 방식 많이 알려주시고 또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프로젝트는 제가 이제 권진상 군하고 같이 이제 인터폴레이션하고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 이게 아니구나. 어디 갔지? 이건가? 아, 이거구나. 예,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하고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인터폴레이션이 3.8이었나 3.9였고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이 5. 몇 절이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제가 이제 권진상 군하고 분하고는 이제 조금 파트를 나눠서 줘야 되는데 제가 했던 부분은 인터폴레이션이었고요. 권진상 군이 이제 조사하신 부분은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이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각자 따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두 개의 연관성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문제를 그냥 잠깐만 소개해드리자면은 되게 쉬운 문제로 그냥 골랐거든요. 이거구나. 이거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점들을 통과하는 3차 다항식을 구해라. 먼저 인터폴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인터폴레이션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내사법이라고도 불리면서 이제 두개 이상의 변수의 값에 대해서 이제 fx가 알려진 경우에 이제 그 함수값을 추정하는 경우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잼플을 보시면은 두개 이상의 변수가 주어져 있고 두개 이상의 변수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x, 이제 이 px 값을 추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행렬식으로도 표현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이제,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되게 두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아, 이것도, 아무래도 이름이 프로젝트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도 있고 또 어색함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잘 오질 않은데 어쩌다가 운이 좋게 권진상하고 분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안을 제출하기로 한 전날에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완전히 컴퓨터가 포맷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복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래 걸려서 초안을 조금 한 하루인가 정도 늦게 제출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해 주셔가지고 또 초안 잘 제출할 수 있었고 권진상 군이 또 거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해 주셨고 또 이제 좋은 이제 잘 조사해 주셔가지고 예, 좋은 프로젝트가 됐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아유, 다들 저기 시간이 지금 한 7분 정도 지났는데 늦게까지들 다들 열심히들 해줬어요. 자, 거기서 내가 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내가 여기서 기말고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줄까 싶어요. 기말고사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템포러리 이건가? 내가 이거를 임시로 만들고 있는 자 솔루션이고 아, 나 이그잼 시험을 어떻게 볼까 지금 그 생각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확정을 지읍시다. 우리 저 기말고사는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자연과학부 PCC를 내가 예약을 하고 그 정확한 시간하고 장소하고를 Q&A에 올려줄 테니까 공지사항에 올려줄 테니까 그거에 맞춰 준비하세요. 형식을 어떤 식으로 할지 등등은 자세히 정보를 올려줄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은 지금 시험 준비하라고 그동안 여러분들 PBL 보고 PBL 저기 문제들 푼 것들 그런 것들 쭉 정리해서 올려둔 파일 있죠? 그거 참고해서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걸 이해하면 풀수 있는 문제. 외워서가 아니라 이해하면 풀수 있는 저기 스테이트 하는 문제들 그리고 증명이 있다 그러면 조금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그 증명 테크닉을 똑같이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 계산이라 그러면 손으로 뭐 2차 3차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6차 7차를 주고 그 앞에 있는 그 비슷한 문제 커맨드를 카피해 가지고 숫자 바꿔서 구해서 답을 주는 그래서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으면 한 학기 동안 수고들 많았습니다. 네, 고마워요.